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카틀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내내 파란불을 켰었던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에 개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2570선을 목전에 두고 빨간불로 전환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를 앞두고 코스닥 지수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을 한번 복기를 해본다면 이슈를 들고 온 종목들 위주로 시장에서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HMM 인수가 그랬고요. 네마틱 테마라는 종목들 좀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서남은 오늘도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이야기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식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틀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는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곳에서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윤재앵커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짚어주셨는데 정말 궁금한 이야기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또 인성 멘토님께서도 더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우선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과연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속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그 내용이 사실화가 되었다면 오늘 선암만 상한가를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덕성과 신성 델타테크, 모비스 등 관련주들의 움직임 또한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선암만 상한가를 간 상태로 다른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둔화됐었다는 것과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양도세 완화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기보다는 시장이 3조 원 정도의 개인 투자 매물이 나왔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 어떤 식의 결과가 발표될지는 알 수 없겠으나 그 발표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2.37포인트를 넘어가 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 코스닥이 어제 넘어갔습니다. 847.37포인트를 넘어간 이후에 오늘 120일 이동평균선, 역배열 추세에 있는 120일 이동평균선의 포인트가 되는 855포인트를 넘어가면서 858포인트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남은 3거래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847.37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대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장기 랠리를 보여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주식 양도세 완화에 대한 내용으로 힘입어 한 번 더 코스피 지수의 상승분을 맛보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 연말이기도 하고 연초를 기다리는 마음에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라고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고민점들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분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할게요. 백만장자님께서 보내주신 코리아 서킷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코리아 서킷이고요. 2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많이 내렸어요. 내일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목표가와 손절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왔고요. 코리아 서킷 오늘 종가 21,100원이었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까요? 많이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별로 내려갔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말이죠. 네. 자, 지금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이미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있으신 상황이라 걱정이 되시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평균 단가가 그렇게 높지도 않으십니다. 21,500원이시면 지금 몇 호가입니까?
굳이 따져보자면 8호가 내려간 상황인데 여기에서 걱정이 되신다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았겠죠. 그런데 코리아 서킷트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삼성전자가 CXL에 대한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더 지분을 늘려나가겠다. 그리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 매출을 늘려보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코리아 서킷트가 하드 PCB와 FPCB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반도체로 보는 게 맞다라는 설명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과거 시점에 저항이 됐었던 가격 구간이 있습니다. 22,150원을 넘어간 상태에서 거래량을 줄이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지금 퐁당퐁당이에요. 거래대금이 붙었다가 줄었다가 붙었다가 줄었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줄어들 때 음봉이 나왔었던 12월 15일과는 다르게 오늘은 어떻습니까?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가를 이탈하지 않았다.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은 잘 보시면 19,650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 또한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 상황에서 19,650원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오고 한 번 더 이탈한다면 손절을 잡아볼 수 있겠지만, 손절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19,650원이라는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올라가는 가격 구간을, 내가 매도해야 되는 자리를 한 번 더 찾아보겠죠. 그 가격은 25,500원입니다. 25,500원까지는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왜? 첫 번째, 주가가 상승할 때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 구간, 반대로 상승한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올 때 지지가 됐었던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고점은 넘어갔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25,500원을 딱 찍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프 라운드 피겨의 가격이 되는 25,000원이 직전인 24,950원에서 물량의 절반을 덜어내신 이후에 주가가 거기에서 더 올라간다면 25,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 안에서는 보유가 가능하겠지만, 올라갔다가 25,500원까지 재차 내려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전량 익절하는 자리가 되신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매수가 기준으로 17%, 18% 정도의 수익을 맛보실 수 있는 가격 구간까지 주가가 상승한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과욕을 부리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먼저 지켜보시고, 올라간 이후에 주가가 다시 눌렸을 때 코리아 서킷트는 재진입하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덧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목표가는 25,000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종목진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진단 받기 위해서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깡토르망치님께서 보내주신 한화생명입니다. 2,8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 있습니다. 종목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왔고, 한화생명 오늘은 2,79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나생명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잘 잡으시긴 했어요. 종목은. 하지만 매수 단가는 잘 잡으신 건 아닙니다. 자, 과거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살펴보자면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보죠. 주가가 내려가기 직전과 내려간 이후, 왜? 그 이유를, 근거를 아셔야겠죠. 여기까지 나눠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과거 시점에 저항을 받았었던, 지지를 받았었던 가격 구간들이 있는데 그 가격을 이탈했다. 어느 위치를?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다시 이 종목의 적정 주가를 재평가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갈지, 내려간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기점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까지만 보고 적정 주가와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크게 올라간다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은 4,590원입니다. 4,590원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주가가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어디까지? 881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시기는 뭐였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방어가 되기 시작한 시기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방어가 됐었고, 과거 시점에 야놀자의 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것이 있는데 생명보험사와는 관련성이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토르 기법이 포착됐고 주가가 눌렸다라는 건 그리고 그 위치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 희소식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희소식이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만 보시고 매도하는 게 맞느냐? 바로 검은색 저항선이 되는 3,430원까지만 일단 1차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430원에서 1차 분할 매도를 하신 이후라면 2,850원까지 주가가 다시 내려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5%만 진입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익을 먼저 맛볼 수 있는 20% 정도의 수익을 먼저 맛볼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3,430원을 넘어서 올라간다면 4,590원 혹은 4,500원 혹은 4,000원의 라운드픽의 주가가 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995원까지만 지켜보시고 한 번 더 분할 매도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2,850원에서 잡을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도 몇 가지가 존재를 해요. 첫 번째, 바닥이 어디에서 잡힐 것이냐? 그 바닥을 어디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2,125원. 그런데 2,125원에서 바닥이 잡혀졌다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지지가 되는 움직임이 필요했겠죠? 그 가격 구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2022년 말에 지켜지지 못하고 약간 이탈했었던 이 가격을 이번에도 지켜지는지 언제 지수가 모두 하락할 때 이번에도 지켜지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고 확인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수했을 텐데 어디에서 꼬챙이가 끼워진 가격 구간이라면 충분히 이 자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라는 가격 구간이 3,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2,850원은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올라갔다가 눌릴 때에 진입한 자리라고 바라봤을 땐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서 매수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가격에서 진입하셨다면 주가가 눌리더라도 마찬가지로 2,125원까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2,125원에서는 다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비중을 늘려서 충분히 2,850원대에서 다시 매수했던 가격을 정리를 하시고 비중을 낮추신 다음에 평균 단가만 낮춘 상황에서 3,000원 넘는 가격까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는 매수를 잘 하셨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3,430원에서 물량을 덜어내는 그 움직임만 정확하게 잡아보실 수 있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내년 하반기까지는 단계적으로 인하가 되거나 혹은 홀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험에 대한 매출은 증가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지금 다시 한번 보험과 관련된 이슈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생명은 지금부터 상승 궤도를 그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3,430원 그리고 4,590원까지 지켜보시면 될 거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생명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주성민님께서 보내주신 줌인터넷입니다. 5,540원에 매수하셨고요. 6% 비중 있으십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추고 싶은데요. 부탁드려요. 라고 왔고요. 줌인터넷 오늘 종가 3,250원이었습니다. 줌인터넷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 자리가 어디 정도가 좋을 것 같으세요? 무조건 낮추시는 게 맞아요. 무조건 낮추시는 게 맞는 게 네. 자, 지금 AI 관련주랑도 엮여져 있고 여러 가지 주민터넷이 엮여있는 게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2년 연속 적자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매수 시점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2020년에 14억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2021년에 67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2022년에 적자로 전환되면서 7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적자의 폭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만 계산을 해봐도 50억 이상의 영업이익의 적자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매출액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2,660원을 깨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깨면 안 되냐면 내년 1분기 혹은 2분기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더 증가되어야만 한다라는 가설이 하나 붙습니다. 그 이유는 턴어라운드가 되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가격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500원을 저항으로 만들어 놓고 2,000원 중반대부터 3,500원 사이에서밖에 놀 수가 없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턴어라운드가 될 기미가 보여지는 구간은 언제냐? 1분기까지는 확실시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2분기에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2024년에는 턴어라운드 되면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주가를 한 번 더 뛰어 올릴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다시 내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은 3,000원 아랫단에서 매수를 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을 3,700원 정도로 잡아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3,7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약손실을 보더라도 적정 주가까지 낮춰놓으려면 3,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흑자로 전환되게 되면 무조건 넘어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은 4,165원을 무조건 넘어가야만 2차 상승 파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됐을 때 4,065원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3,000원에서 2,5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만 평균 단가를 4,000원 초반 혹은 3,000원 후반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4,165원까지 넘어왔을 때 거기에서 물량을 정리하시고 약수익으로라도 탈출을 하셔야 된다.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민터넷은 지속적으로 봤을 때 지속성은 부족할 수 있으나 탈출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세워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주민터넷 목표가는 4,000원 초반 부근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추가 매수자리가 2,500원에서 3,000원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건배님께서 보내주신 펜오션입니다. 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종목일 것 같은데 오늘 펜오션 종목 왔고요. 5,49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조금 많습니다. 40%고요. 오늘 악재로 보나요? 장기적으로는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펜오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 펜오션의 오늘 주가가 하락된 건 펜오션이 하림 회사예요. 네. 하림 회사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펜오션을 통해서 HMM의 인수자금을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주주들이 이거 그러면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 심리에 오늘 투매가 나온 것인데 펜오션은 지금 저점의 자리가 곧 잡힐 겁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4,050원은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4,050원은 이탈할 것 같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네, 이미 시간의 단일가에서 4,050원을 이탈하는 4,040원까지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또 한 번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저점을 이탈하면서 한 번 더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펜오션이 매출을 만드는 시기는 지금부터다라는 얘기를 제가 10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어요. 제가 종목도 가져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런데 펜오션은 지금부터 실적을 만들고 내년 1분기 때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번째 분기에도 더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2022년보다는 조금 부족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바라봤을 때 지금 이 정도 가격 구간이라면 4,000원 중반대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인 5,490원은 충분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가격 구간이었는데 자, HMM을 인수함에 있어서 하림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펜오션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확충된 자금을 통해서 HMM을 인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이라면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건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HMM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글로벌 탑3까지 이제 하림의 기업 가치를 올려보겠다, HMM의 기업 가치를 올려보겠다라는 내용은 있으나 그로 인해서 펜오션이 가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간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부터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HMM을 인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펜오션이 과연 내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년 24년에 4분기 그리고 25년에 1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실적에 따라서 펜오션은 충분히 다시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6,820원까지밖에 못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미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불가능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5,49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BEP가 되는 가격 구간은 5,550원이 되실 겁니다. 그 가격에서는 물량을 절반이 아니라
30%를 덜어내시고 10%의 물량만 가지고 한번 6,820원까지는 보셔도 괜찮겠지만 왜 물량을 30%나 덜어내냐? 이 가격 구간까지 왔다가 주가가 눌리게 될 경우에는 다시 30%를 진입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이 4,000원 중반입니다. 그때 다시 진입하신다면 5,000원 중반까지 다시 올라왔을 때는 수익을 제대로 만들어내실 수 있겠지만 이미 비중이 많은 상황에서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오히려 수익을 보기보다는 손실 가격 구간에 더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내 BEP 가격이 왔을 때는 물량의 4분의 3은 덜어내셔야 된다라는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상담 코너는 끝났습니다. 저희 팬오션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시장에서 얘기를 해볼 만한 내용들은 상담 코너에서 다 녹여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여쭙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를 살펴봤을 때 LS 머티리얼즈만 그래도 좀 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졌던 상승이 이제는 좀 제한되었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윗꼬리를 참 많이 달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을지가 궁금해요. 제가 네. 이번 주였나 지난주에 신규 상장 종목들 얼마나 더 갈지 한번 여쭤본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바로 이렇게 상승세가 꺾이면서 앞으로의 흐름이 좀 궁금해졌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하,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보십니까? 네. 아닌가요? 아직 오늘만 아직 아닙니다. 좋지만 자, 제가 세 종목의 정확한 타점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37,650원 깨지지 않는 이상은 네. 안 깨진 겁니다. 조정 행보라고 보셔야 되는데 왜? 지금 신규 상장주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브레이크가 밟힐 수밖에 없는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더 보유하고 싶어도 주식 양도세가 완화된다는 내용이 확실하게 나와야 시장에 자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지금 MMF가 늘어난 상태에서 줄어들고 있질 않아요. 그렇다면 예치금은 늘어나고 있는데 한 번 더 쏘아 올리려면 양도세 완화가 30억이 나오든 50억이 나오든 빨리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보여드릴 종목 뭐가 있습니까? 뭐였었나요? 에코프로머티. 네. 15만 4천 원 안 깨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 추세 아닙니다. 여기에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조정 행보를 받아야죠. 꽤나 긴 시간 동안 상승만 시켰으니까. 자, 그렇다면 에코프로머티도 마찬가지로 주식 양도세에 관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전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97,9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하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제 15%나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놨는데 그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은 10만 7,800원입니다. 그렇다면 10만 7,800원을 내일 넘어간다면 생각이 바뀌어지겠죠. 그런데 주식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이슈가 나와준다면 해당 세 종목은 한 번 더 위로 더 올릴 가능성이 있는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대금이 얼마가 터졌습니까? 개별 종목으로 거래대금이 거의 2조 가까이 터지지 않았나요? 제가 정확하게 마지막까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네, 2조가 넘었네요. 거래대금이 2조가 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또 비교를 안 해볼 수 없겠죠? 삼성전자 오늘 얼마 터졌습니까, 거래대금? 이게 뭡니까? 6,500억입니다. 많이 차이가 나죠? 그 말인 즉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 더 신규 상장주에 쏠려지고 있는 수급이 많다라는 건 네. 신규 상장주에 대한 기대감과 이슈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LS 머티리얼즈 이만큼이나 거래대금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올라간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은봉이 나와도 이 정도면 어제
얼마입니까? 상한가를 갔었던 가격 구간까지도 눌리지 않았다라는 건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불씨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네.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인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두산로보틱스, LS머티리얼즈는 아직까지 꺾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산로보틱스는 이미 언급을 드렸어요. 두산로보틱스는 뭐라고 언급을 드렸습니까? 97,9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은 높으나 97,900원을 넘어간 이후에 97,9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어디까지 열려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종목이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고점을 넘어간 자리에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죠. 과연 전고점이 되는 118,400원을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97,900원까지 내려올 것인가, 그렇다면 포지션이 바뀔 겁니다. 내가 보유한 비중이 평균 단가가 97,900원보다 아래에 있으면 마음 편하게 지켜보시면서 매도하시면 되실 거고요. 97,900원보다 높은 자리에 평균 단가가 있으신 분들은 97,900원까지 주가가 내려갔을 때가 내가 손절해야 되는 가격이다. 단, 내려가자마자 손절하시는 게 아니라 97,900원을 첫날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 이후에 그 다음날 97,900원을 한 번 더 넘어가지 못하는 종가가 나왔을 때 그때가 바로 매도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손절하시면 된다라는 설명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들 세 가지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궁금증이 또 한 가지가 생기는 게 대주주 양도세 완화 관련해서 그동안 신규 상장 종목들이 워낙 잘 갔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든 게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됐었던 나머지 종목들로 또 수급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네.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도 오늘 에코프로 머티는 하락 전환을 했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고가를 종가로 만들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도 수급이 좀 이동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양도세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반대로 봅니다. 자, 에코프로 관련주 중에 에코프로 머티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현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에코프로의 보유 중인 물량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2차 전지는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버티고 버티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물량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네. 하지만 그 물량들이 차익 실현 매물로도 투매로도 아직까지 출회되고 있는 양이 그렇게 큰지 않다라는 거.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섹터, 다른 테마들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첫 번째, 대선 테마주. 총선 테마주의 이슈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 테마들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테마들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거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까? 다 개별 종목처럼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온디바이스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보자면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가온칩스, 심텍 같은 종목들 보시면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제주반도체 갈 때는 제주반도체 혼자, 퀄리타스 반도체 갈 때 퀄리타스 반도체 혼자, 네. 칩스앤미디어 갈 때 칩스앤미디어 혼자, 텔레칩스는 칩스앤미디어 손잡고 따라갔었죠. 그 와중에서도 시텍은 올라가지도 못했고요. 가온칩스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이 뭉퉁그려서 볼 수 있는 테마에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있었습니까? 수급이 쏠렸다면 대장주가 올라갔을 때 부대장주가 같이 가야죠. 그런데 같이 못 갔죠. 그쵸. 왜? 칩스앤미디어가 올라갈 때부터 이미 칩스앤미디어는 악재가 껴있었습니다. 12월 1일에 무상증자로 인해서 신규주 960만 주가 시장에 풀린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를 따라 올라갔었던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부대장주 격이긴 했으나 주가의 상승분이 없었지만 텔레칩스는 지속적으로 29,800원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너무나 좋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이유, 그리고 아직까지도 유효한 이유는 칩스앤미디어가 주가를 상승시킬 땐 텔레칩스와 같은 가격 구간이었죠. 3만원대인데 텔레칩스가 29,000원일 때 칩스앤미디어는 31,000원 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간격이, 이격이 점점 좁혀지면서 칩스앤미디어가 3만원일 때 텔레칩스 마찬가지로 3만원의 가격 구간을 똑같이 형성했더라는 건 칩스앤미디어는 리스크가 있지만 텔레칩스는 지금부터는 칩스앤미디어랑 별개로 움직일 것이다. 네.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퀄리타스 반도체와 제주 반도체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아직까지도 부대장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의 계약으로 인해서 어부부 반도체가 오늘 상한가를 네 번이나 푸는 역사적인 기록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풀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다면 내일 어버브 반도체가 갭을 얼만큼 띄우느냐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업황과 이슈는 살아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텔레칩스는 가격을 방어했었던 29,800원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나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9,300원대에서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온디바이스 관련된 이슈가 나온 지 시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슬슬 머리를 한 번 더 들면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제주 반도체와 퀄리타스 반도체의 시장 흐름으로 바라봤을 때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텔레칩스 또는 칩스 미디어가 개별적인 이슈를 만드는 혹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매출액과 직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떤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 계약의 규모는 어느 정도라는 내용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제주 반도체와 퀄리타스 반도체를 먼저 보시면서 어버브 반도체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어버브 반도체는 결국엔 삼성전자의 등에 업고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종목이며 네. 전고점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 두산 로보틱스에 들어가 있는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다른 개별주들로 들어간 움직임은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과 주식 양도세가 완화된다면 MMF 자금이 개별주들로 들어가겠죠. 그 들어갈 때에는 지수가 상승하는 효과는 만들어낼 수 있겠으나 그 상승분 이외에 개별 테마들의 상승분을 맛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진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같이 든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배당금이 주어지기 이전에 배당락 구간까지 매수세가 급격하게 폭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주식 양도세 완화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나오고 그 양도세 완화의 시점까지 나타나 주어야 그때부터 진입하는 것으로 미뤄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1년 기산 배당이 아니죠. 분기별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올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은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미 주식 양도세가 완화가 되는데 지금부터 3배가 늘어날지 5배가 늘어날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고 그 시행으로 인해서 언제부터 주주들이 들어올 것이냐. 왜? 올해가 아니라면 지금부터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양도세 완화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과거 시점에 소급 적용이라고 한다면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의 물량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소액 주주들이라 하더라도 그 물량을 덜어내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야 네.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어제 3조 원 가까이 되는 물량이 출회됐다라는 겁니다. 왜? 출회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언제 발표할 건데가 아니라 발표했을 때 그 발표로 인해서 언제부터 적용할 건데라는 내용이 확실하게 뉴스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매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어제 3조 원의 매도세가 나왔다. 하지만 오늘은 발표가 될까 말까라는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네. 시장에서는 풀리지 않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신규 상장주들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땐 아직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럼 짧게 질문을 할게요. 네. 개인 투자자들 오늘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구간인데 남아있죠. 오늘 들어온 매수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들어온 매수세는 지수가 상승하니까 그래서 들어왔다. 디커플링 현상이었죠? 네, 미국 시장과는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어제 나왔었던 물량이 나오기는 했지만 뭐야 이거 생각보다 주가가 안 눌리네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반대로 꽤나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어제 기준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들의 재차 진입이 들어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이야기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토르 기법이 떴던 종목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소룩스 들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이슈가 크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네. 한 주당 14주 무상증자. 저는 이런 거는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한 개 갖고 있으면 14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좋은 이슈가 있는데 생각보다 주가는
많이는 못 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종목으로 선정하신 이유도 또 궁금했습니다. 자, 소록스 같은 경우는 일단 나쁜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가는 게 맞겠죠. 아리바이오의 대표가 소록스의 2대 주주였습니다. 그런데 아리바이오가 소록스를 인수할 때 아리바이오의 대표는 이미 현금성 자산을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뽑아갔어요. 그래서 이미 현금성 자산은 확보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소록스가 유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는 하죠. 그런데 아리바이오도 과거부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이슈들도 있었지만 결국에 세 차례나 실패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2014년, 22년 맞나요? 그리고 올해까지 세 번의 실패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소록스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보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꽤나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은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으면서 이 자리에서 아리바이오와 관련되어 있고 소록스와 관련되어 있는 내부자들은 먼저 매도를 감행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토르 기법이 포착된 자리에서 진입을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승분은 종가 기준으로는 120% 정도가 나왔는데 고점 기준으로는 139%지만 그것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70%가 넘는 수익 구간이 나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유하는 물량에 따라서 한 달 후인 내년 1월 27일에 그 주식이 여러분들의 통장에 꽂히시게 될 텐데 그때 다시 평가되는 가격이 얼마쯤 될 것이냐라는 걸 예상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1,900원은 안 넘을 것 같아요. 1,900원이 아니라 1,850원에서 1,900원 사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록스는 지금 현재 28,700원이라는 가격에서 지폐주인 1,000원대로 내려가겠죠. 그렇다면 2,000원을 넘기는 순간부터 단위가 바뀌죠. 한 주씩이 아니라 1원씩이 아니라 5원 단위로 바뀌지 않습니까? 1,000원에서 2,000원이 됐을 때 그때 주가를 한 번 더 올린다면 그때 물량을 꽤나 많이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지금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가격이 방어가 되면서 거기에서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건 호재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소록스는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존재한다. 그 가격 구간은 이번 주 금요일에 시초 가격까지 3만 원 아래를 유지해 주면서 거래량이 조금은 더 붙어도 상관없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폭발적인 양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 가격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한 달 정도 보유하면서 내가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늘어나고 네. 그 주식으로 인해서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 왜? 2,000원이라는 가격을 넘었을 때 거기에서부터는 조금만 올라가도 꽤나 큰 수익 구간 변동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2,000 얼마 정도 보느냐? 제 생각에는 2,500원까지도 충분히 네. 한번 뛰어 올라갈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9,000원이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바뀌겠죠. 바뀌는 그 가격까지도 한번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진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도 있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은 3만원 언더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보유 중이신 분들은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보유하고 계신 이후에 그 다음에는 매도를 희망해 보셔도 괜찮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토르 기법에 미일 떴던 종목 중에서 오늘 시장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종목은 소록스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언더라면 지금도 매수 찬스 주어져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금요일 전까지는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 조금 미리미리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언박싱 종목들도 다양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기본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리뷰 타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IT선입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갔습니다. 그 호박이라는 그 IOE? 요요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 작품이 1호 작품이잖아요. 첫날 흥행을 엄청나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시간 만에 목표가를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대감이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아니 호박은 맞는데 네. 쿠사마 야요이를 모르시네요. 요요이. 여러분들 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쿠사마 야요이가 했었던 네.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인천에 있는 파라다이스 그쵸. 호텔에서도 같은 모양들을 만들었었고 최근에는 루이비통이라는 명품 브랜드에서도 같이 콜라보하는 작품이 나왔었던 그런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제품을 출시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STO 시장에도 들어왔다라는 네. 게 가장 큰 이슈라면 이슈예요. 근데 IT센을 바라보실 때 또 한 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오늘 또 언급이 됐습니다. 첫 번째, 하림이 HMM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뭐로 선정이 됐습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로 네. 지정이 됐었죠. IT센은 뭐로 선정이 됐습니까? 우선 협상. 그렇죠. 부산 디지털 거래소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다라는 이슈가 있다라고 제가 이미 과거부터 얘기를 했는데 왜 이 부분을 주목하지 못하셨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을 때 이해가 안 되시면 노란 똑방 들어오셔서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물어보셔야죠. 그렇다면 이제는 아실 겁니다. 하림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하림과 하림 지주의 주가가 올라갔었고 펜오션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HM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림과 하림 지주는 수혜를 받겠지만 펜오션은 HMM을 인수하는 자금을 확보하는 자금 출처로서 사용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IT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다라는 이슈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교육이 되셨으면 공부가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네. IT센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안 붙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STO 관련주다. 네. 그렇다면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우리 기술 투자와 더불어 마찬가지로 IT센을 지금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과 같이 보자면 제주 반도체가 올라갔을 때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올라갔었던 그 흐름을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네. IT센이 올라갈 때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올라가는 그 흐름이라고 바라봤을 때 자, STO는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비트코인 관련주이죠. 반감기가 올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겠지만 언젠가는 한풀 꺾일 겁니다만 지금 꺾이기 위한 거래대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붙기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 보자라는 게 저의 관점인 겁니다. 그런데 거래대금이 붙을 때 양봉이 아니라 갭을 띄운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음봉이 나올 때부터는 어느 시점을 기산으로 잡느냐? 전일의 거래량을 넘어가면서 음봉의 크기가 커지는 자리가 네. 익절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포착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종가 때에는 매도를 하시거나 혹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큰 폭으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한 번 더 5% 혹은 3%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다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과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적정 주가의 자리를 찾아볼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판단하실 수 있을 건데 그 자리들 못 찾으시겠다면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이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T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봤을 때 너무 예쁘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확 뛰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 톡박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 톡박 입장해 주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시노펙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추가적으로 고점을 경신한 종목입니다. 5,440원까지 가면서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인데요. 목표가 한참 뛰어넘었죠. 이 종목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조금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 종목 핸들링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 깔딱깔딱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많이 붙었으면 그 자리가 매도 시점이 됐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전고점을 넘겼는데 몇 틱 차이 안 나게만 넘겨놓고 그쵸. 주가를 내렸죠. 그런데 전고점을 넘길 때 분명히 수급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수급이 없었어요. 수급이 없어서 주가를 큰 폭으로 누른 그 움직임은 제 생각에는
그냥 큰 손 형님 혼자 물량을 집어던진 거 아닌가. 한 번에 쭉 빠져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쭉 빠져내려오면서 이 자리가 위험한 자리다라고 왠지 위협하는 것처럼은 보여졌으나 위협할 거면 제대로 했어야죠. 거래량이 안 붙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는 물량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올리면서 한 번 더 거래대금을 붙는 2차 상승의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엘리어트 파동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3파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물론 시노팩스가 혈액 투석기 관련된 이슈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필터 관련된 회사라고. 필터의 매출이 아무리 크게 증가된다고 해봤자 제약바이오의 힘을 받고 있다고 해봤자 장기적으로는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매출액을 만들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노팩스는 한 번 더 거래대금이 붙을 때 우리는 매도하고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제 생각에는 6,500원까지는 한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날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고점을 만들었을 때 고점 기준으로 5% 정도 하락이 나온다면 그 자리가 바로 마지막 최종 익절 자리로 바라보면서 주가가 다시 큰 폭으로 내려앉았을 때 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에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 지지 저항선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 자리가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관점의 자리가 된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시노팩스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국제약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월 8일에 7,9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쭉 밀렸다가 오늘 좀 추가적인 반등세를 준 종목입니다. 오늘 고가가 7,170원까지 올라왔네요. 이 종목도 역시나 목표 가를 넘긴 종목인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폐렴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잠잠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누적 수익률 30% 넘긴 종목이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안구건조증의 치료에 효과를 만들었던 레바이프로가 있었죠. 그와 더불어 독감과 폐렴이 동시에 급증하면서 뭐가 나왔냐면 멀티데믹이 생겼습니다. 멀티데믹 대책반이 가동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국제약품이 이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관련된 이슈로 주가를 올려놨는데 잘 생각해보시면 저도 직접 이비인후과를 가서 제가 몸소 보고 온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손님들 진짜 많죠. 너무 많아요. 네. 환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이 하락 부분에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 움직임과 다시 양봉이 나오고 있는 이 추세를 바라봤을 때 뭐로 바라봐야 되겠느냐. 음봉이 나올 때 매집한 거 아닙니까? 왜? 주가 다시 올릴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주가가 눌릴 때밖에 매집이 안 되겠죠. 왜? 눌릴 때가 아니라면 위로 산다면 따라오는 투자자들이 많겠죠. 그것은 곧 수급으로 이어질 것이고 수급으로 이어진다면 내가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국제약품을 필두로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관련된 종목들은 음봉이 나오는 날의 저점 구간 또는 종가 때만 분할해서 지금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 진입하십니까? 양봉이 나올 때 진입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음봉이 나올 때 투자의 관점을,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겁니다. 나는 주가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간 종목이 음봉이 나올 때마다 네. 20분할 혹은 100분할로 매수하시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적어도 70%, 80%가 넘는 확률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단 1%의 수익을 만든다라고 할지라도 최소 4거래일에서 10거래일 정도만 음봉이 나올 때 매수를 하면 반대급부가 생깁니다. 그 반대급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장중에 갑작스럽게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렸다가 윗꼬리가 긴 도지형의 양봉 혹은 음봉 캔들이 나올 가능성도 네. 있겠지만 분할로 매수해서 음봉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게 되면 우리 평균 단가는 점점점 낮아지면서 물량은 늘어나겠죠. 하지만 양봉 때 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평균 단가는 계속적으로 저렴하게만 매수한 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리 엔벨로프를 어떨 때 사용하랍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갈 때 팬데믹 때 혹은 IMF 때 이럴 때 잘 맞는다라고도 설명을 하죠. 그리고
고승덕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지표가 엠벨로프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엠벨로프는 삼성전자가 조차 피해갈 수 없는 엠벨로프의 저점에 퐁당 빠져버릴 때는 무조건 매수할 수 있는 보조지표로 사용을 하셨겠지만 마찬가지로 엠벨로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RSI를 통해서도 RSI의 과매도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하는 관점으로도 똑같이 음봉이 나올 때마다 진입하는 효과도 톡톡히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이용한 매매도 똑같이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보조지표를 이용한 매매보다는 이제는 이동평균선과 차트상의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 놓은 매매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보조지표가 이것이 있는데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똑같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국제약품은 지금부터 한 번 더 7,900원을 넘어서 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모멘텀을 장착시키지 않는 이상에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더 확산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 또한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제약품까지 살펴봤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2차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폐배터리를 어떻게 좀 재활용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폐배터리 재활용 부분에서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알려진 쪽을 오늘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성일아이텍 들고 오셨습니다. 네. 이 종목을 지금 집중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폐배터리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매출액, 영업이, 부채비율, 유불 다 제쳐놓고 네. 폐배터리 시장 제가 말씀드렸죠. 빠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정말 더 늦어져도 내년 하반기에는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미리 어떤 기업이 먼저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하느냐 그리고 그 기업의 주가가 저가라면 무조건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겠죠. 네. 자, 성일아이텍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저점에서는 무조건 매수가 가능했었지만 여기 한 가지 더 한 스푼 얹어보자면 어제 토르기법이 부착되는 종목입니다. 어제 떴어요? 네. 그렇다는 말은 이 자리에서 매수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냐? 1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30%의 수익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더 큰 상승 안 나올까요? 16만 2,300원 넘어갔을 때 1차 매도하고 주가 다시 눌렸을 때 잡는다면 그게 뭐가 됩니까? 1차 상승 파동을 겪은 이후에 2차 상승 파동을 준비하는 우리의 매우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매수 탄점에 관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기대해 보시면서 지금부터 16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거 일단 1차 익절하시고 한 번 더 주가가 눌렸을 때 지금 이 자리 구간까지 안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만 원 정도라면 충분히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기업 성일하이텍이다. 그렇다면 템포를 조금 길게 가져가자는 거죠. 6개월씩 나눠서 매수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성일하이텍은 총 두 번 내지 세 번, 지금으로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두 번 내지 세 번의 매수 매도의 자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바라봤을 때 수익금은 총 두 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셨던 금액의 두 배까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 성일아이텍 살펴봤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 성일아이텍 살펴봤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저희 기법을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QR코드 들어오셔서 토르 기법 다운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내용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